시청자 사연입니다. 2년 전 은퇴를 했습니다. 당시 은퇴 자금으로 6억 원쯤 모아두었는데 그동안 생활비로 1억 정도 까먹고 현재는 대략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고 무진장 알아봤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등 규제가 쏟아지면서 주저하다가 시간만 보냈습니다. 생활비로 다 쓰기 전에 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은퇴자께서 이렇게 직접 보내주셨네요. 다 써버리기 전에 아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 그 자세 그것만으로도 복댕이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염창역이라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어허. 신축인데다가 네. 뭐 따끈따끈한 뭐 보러 온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요. 네. 자, 우리 은퇴자님이 지금 현금을 5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네. 지금 이것이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까지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자, 5억을 가지고 2억 5천인데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이니까 네.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두 채. 그렇습니다. 두 네. 채를 사고도 보증금 3천만 원, 3천만 원씩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6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또 현금으로 6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경우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대출, 반전세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대출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는 오늘은 거꾸로 반전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왜요? 자, 혹시 우리 은퇴자님이 이렇게 당장 월세를 받고 있다가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세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세제도라는 놀라운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월가에 가도 이런 방법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자, 어떻게 자산을 유동화하느냐 하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갑자기 1억 정도가 필요하다. 반전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 1억 3천에 월 30만 원 또는 뭐 4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갑자기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현재 여기가 전세가가 2억 3천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2억 3천 전세로 바꾸면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도 2억을 그냥 활용할 수 있겠죠. 자, 2억을 활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돈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월세로 전환하고 전환해서 보증금 3천에 월 80을 하면 또 월세가 들어오고 만약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면 목돈이 필요한 만큼은 반전세라든지 전세로 돌려서 또 이렇게 하는 정말 자산의 유동화 결국은 매매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매매를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주변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다 취득세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반전세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산의 가치를 올리면서도 현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자, 또 하나 구축과 신축 뭐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구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왼쪽으로만 가는 겁니까? 네. 그럼 저는 오른쪽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어허, 왜 신축 고르겠습니다. 신축은 좀 비싸요. 자, 비싼 만큼 전세나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은퇴자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 구축을 사게 되면 그 집을 수리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노후가 될수록 고쳐야 될 것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0년, 30년 그 이상 계속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려면 신축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요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또 뭐 주택임대 사업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85%까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고 자, 또 하나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자, 보통 다가구 주택들 내가 주인 세대 살면서 아래쪽에 원룸을 두고 있는 이런 경우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밤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아주머니, 네. 저 203호인데요. 어, 그래. 203호 학생. 네, 화장실에 막혔어요. 아니, 밤 12시에 자기가 덩을 싸다가 네. 그 덩 때문에 화장실이 막혔으면 지가 뚫어야지. 그렇지. 그거를 왜? 왜? 주인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내가 쌌니? 자, 이렇게 감정 노동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3개월치 월세가 밀린 303호, 303호 지금 취직이 안 되는 이 아, 가슴이 청년 실업자. 자, 3개월 월세 몰린 친구들이 항상 보면 가장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걔가 왜 월세를 못 내는지도 내가 알고 있어. 아, 매일 아침 보니까. 매일 면접 보러 가는 걸 봐.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내보내기가 어려워. 아이고 어떻게 근데 나가라. 월세는 밀려. 아이고. 벌써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두 가지가 아픕니다. 네. 그 학생 봐서 마음이 아프고 돈을 못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익명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굳이나 내가 세입자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은퇴를 하신 경우에 조금 노후에 편안하게 좀 지내시려고 하면 좀 위탁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에 좀 투자하는 게 좋겠다. 아, 그렇죠. 관리도 다 해주고. 그러면 월세, 전세도 다 맞춰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편안하겠다.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한번 드리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신축이 그런 게 좀 유리하다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수익과 공실 뭐 고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왼쪽으로 직진. 저는 오른쪽으로 직진. 아, 가슴이 아프네요. 네, 저는 오늘 공실을 고르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네. 수익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복다방 우리 MC께서 아주 수익이 높은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 훌륭하죠. 훌륭하죠. 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달만 월세를 내고 나면 11개월 동안 공실이 생깁니다. 말도 안 돼. 자, 너무 이제 고수익을 쫓아가다 보면 네. 뭐 제가 그냥 과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명목적인 월세 소득보다 공실을 빼고 난 실질적인 소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은퇴를 하신 경우에는 너무 고수익을 쫓아가다가 공실이 났을 때 그것을 오는 그 데미지가 꽤 크거든요. 그럼요. 생활비가 몇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자, 그런 측면에서 좀 공실 쪽에 초점을 맞춰서 네. 공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수익형 부동산도. 그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실이 적잖아요. 왜냐하면 뭐 더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하철역에 그것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왕이면 도보 5분 이내. 공실이 난리가 별로 없죠. 그렇죠. 더더구나 신축. 공실이 난리가 없죠. 아, 말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는 자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네. 정말 황홀한 은퇴를 위해서는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그렇네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은퇴의 복땡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